조선노동당 창건 61달과 터드 결성 88세 전에서 베루 노동자 농민 학생 인민전선에서는 토론회가, 사회혁명당에서는 독보회와 영화감상회가, 작가 예술인 전국협회에서는 좌담회와 영화감상회가, 리마시 헤수스 마리아 구역에서는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됐습니다.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 창건과 광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협적을 보여주는 도서 사진들, 우리나라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베루의 정당 단체의 각기 인사들과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조선노동당은 자랑스러운 투쟁 역사와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은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전통을 마련한 백전백승의 당이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들은 조선노동당이 백전백승의 당으로 전원돌 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용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을 당의 창건자로, 강철의 용장 김정일 장군임을 총비서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위대한 용도의 빛나는 역사, 강철에 대어 조선인민군이 상영됐습니다. 일본 김정일 조작위원회 전국연락협의회에서 기관지 주체 사상 10월호를 발행했습니다. 신문은 1.2.3년에 지난 9월 평양에서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10차 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사무국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 정령 등을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4.5면에 오사카에서 일본과 조선의 우호와 평화를 요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6면에는 일본 김정일 조작위원회 전국연락협의회 제13차 협의회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각계층 근로자들이 장자산 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39 1950년 10월 2일부터 22일간 이곳에 계시면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어버이 수장님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시고 승리한 조국당 후에 휘황찬란한 미래를 안아오실 숭고한 뜻을 키우신 뜻깊은 곳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창건 5도씨 되는 주체 39 1950년 10월 10일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이곳에 두 그루의 잣나무를 심으시며, 미제가 한 그루의 나무를 불태우면 열 그루, 백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터에서 동무들을 오버일 수련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로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며, 용생불멸의 혁명 소원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혁명적인 노래들도 배워주셨습니다. 참관자들은 뜻깊은 사연을 전하는 요소 깊은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칠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평양외과대학에서 3대 혁명 불공주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 방도를 3대 혁명 불공주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데서 찾은 대학 일꾼들과 제1의학부에서는 결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교직원들을 이 운동으로 한 사람같이 불러일으켰습니다. 학부에서는 대학의 여러 곳에 게시된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자료와 선군혁명 사상으로 일관된 벽면 직관판을 통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계기에 맞게 참신하게 벌려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우리 당의 선군혁명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산업시대 요구에 맞게 교수교양의 질과 수준을 더욱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실험실습기구와 모형, 직관도예집을 제작하고 실험실습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을 의료 실천에서 실지 두 목, 세 목을 할 수 있는 보건일꾼들로 튼튼히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십 건의 발명과 새 기술들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논문들도 내놓아 나라의 의학 발전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얼마 전 이중 3대 혁명 기수의 용의를 지닌 이곳 제1의학부의 교직원들은
3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축혀들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봉헌일꾼들을 더 많이 키워내므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향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해갈 교리를 굳게 다졌습니다. 오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평양 9.15 주타가소 보육원들이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다 건강하고 명랑하게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육교육 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소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타가스만 놓고 봐도 자식을 낳은 부모들도 가장 키우기 힘든 시기인 2살부터 6살까지를 국가와 사회적 부담으로 보육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주체 58, 성길이 69년 9월 15일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내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주타가스를 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타가서를 건립해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이 현직에서 높이 받들고 우리 주타가서에서는 보육원들의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아이들의 영양 실태를 높이기 위한 후방 공급 사업에도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타가서에서는 자체로 토끼를 기르고 여러 가지 남새들을 키워서 지난 30여년 기간 아이들의 영양 칼로리 기준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육방실과 교양실, 야외와 내부의 놀이장들을 새롭게 일신시키고 보육환경을 보다 위생적으로 꾸려놓았습니다. 특히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아이들의 재능을 적극 찾아내서 키워주는 한편 지능을 개발시켜 나가기 위한 지능놀이장을 잘 꾸려놓고 어린이 교양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둥감들을 키워가는 보육원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 알다시피 나무가 곧바르고 모양이 곱게 자라오려고 하여도 어린 나무 때부터 잘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우리 타가서 보육원들이 저국의 앞날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맡은 높은 자각을 지니고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그에 맞는 어른 방법론을 찾아내서 품을들의 보육교양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우신 백두산 3대 장군의 순간 뜻을 받들고 혁명의 꽃봉우리들을 위생학적 요구와 보육학적 요구에 맞게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명랑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14일에 개막된 공화국 선수권대회 빙상호케이 경기가 빙상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빙상호케이 경기는 중앙과 지방에서 선발된 남자 6개, 여자 4개 팀이 참가해서 1단계, 2단계로 연맹전을 진행하고 그 성적을 종합해서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강도 체육단 팀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체육단 팀 간의 2차 연맹전 여자 빙상호케이 경기가 24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자강도 체육단 팀이 높은 기술로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드센 공격을 들이대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체육단 팀을 5대2로 이겼습니다. 빙상호케이 경기는 30일까지 빙상관에서 진행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